워윅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윅입니다. 워윅 팀빌. 네, 저희가 최근에 좀 했었는데요. 워윅 베이스가 뭐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꽤 뭐 그렇게 뭐 너무 심각하게 비싸거나 그렇지 않고 이미지에 비해서는 나름 준수한 그 가격대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또 새삼 다시 깨닫게 됐죠. 저희가 워윅을 이제 최근에 다시 한 게 2019년도 10월 그때 한번 쭉 했었고요. 2019년도에 하고 올해 2020년도 와가지고 2월에 한번 더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모델의 이제 5현 모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코벳의 애쉬 5현이거든요. 이게 애쉬 4현을 저희가 했었어요. 이게 10월 23일날 작년에 10월 23일날 팀빌트 프로 시리즈 코르벳 코르벳 애쉬 4현 액티브 요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189만원이었어요 189만원이 지금 199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랐네요. 10만원 더 오르고 5현이면 뭐 가격 나쁘지 않죠. 가격 정체 그때는 뭐 저기 승재씨가 의외의 범용성 저는 이제 돌로 만든 군함 이렇게 드렸죠. 이제 코르벳이 이제 그 군함 이름인데 이 돌로 만든 군함이라는 제가 한 줄평을 드렸을 만큼 엄청나게 그 단단하고 그 되게 경도 높은 사운드 맞아요. 그 독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빈가 사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점수 나왔어요. 8.5, 8.0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승재씨는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사운드 저는 이제 조금 더 밑으로 파고든다 느낌이 그래서 돌로 만든 군함 아니고 돌로 만든 잠수함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리머라는 모델이 있었죠. 스트리머 LX4현 모델은 승재씨는 상남자 워윅 저는 전투용 주걱 다 전투용 군함 잠수함 막 이런 소리 듣고 있죠. 8.5, 8.5였고요. 99를 받은 모델이 있네요. 여기 팀빌트 프로의 스트리머 4현, 스테이지 4현이었어요. 이게 300만원 가격이 비싼데 도 불구하고 네, 요게 이제 승캐씨 이유 있는 가격 상승 저는 워윅의 완성형에서 9.0, 9.0 다음에 코벳 요거 달러 SS 요거 요 모델이 승캐씨는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 저는 코벳 돈값 모델 왜냐면 톤을 다양하게 좀 잡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썸보라는 애가 있었죠. 썸보 4현 승채씨는 워윅 4K 베이스 저는 워윅 같은 워윅 썸보 5현은 99 워윅 이것이 락이다 집에서는 이 집에서는 꼭 곱빼기로 드세요. 그래서 5현이 더 좋음을 제가 그때 암시를 했었단 말이죠.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활용도 면이나 이런 데서 4현보다 5현의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워윅은 확실히 5현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매력이 터지는 그런 느낌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하는 이 코르벳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현일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진 못했어요. 8.5, 8.0 이랬는데 5현일 때는 조금 더 점수 향상이 있지 않을까 상승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두 가지 오늘 하는 것과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같은 코르벳인데 그 목재 차이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스완프 애쉬 바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빈가 바디 이래서 그거 말고는 나머지 모든 스펙이 동일하니까 그 바디의 스펙 차이에서 오는 사운드에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48만 7,500원의 권속가에 할인가 199만원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제조 전장은 113.5cm의 무게가 3.9kg입니다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87mm고요 바디는 스완프 애쉬 사용되어 있습니다. 4개는 오방콜 그리고 헤드머신은 워윅 헤드머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3:2의 비대칭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너트가 Just A 너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Just A 너트 3 너트인데 뭐 너비는 45mm 5현치고는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5현은 네. 보통 47, 8 이렇게까지 가는데 45로 커트를 해놨고요. 지판에는 왠지가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공유 반지름은 되게 평평한 편입니다. 26인치 660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네, 평면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의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고요. 24 전부 니켈 실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에는 액티브 MEC 다이나믹 커렉션 JJ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죠. 둘 다 재즈입니다. 볼륨 그리고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스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따 저희가 하나씩 돌리면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투피스 워윅 브릿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짜게져 있어가지고 좀 더 정확한 피치와 서스테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스트랩 시스템이 워윅 스트랩락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메고 치실 때 불안함 없이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워윅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EQ는 중립이고요. 자, 네, 그 가운데 똑딱이가 네. 있어서 맞추기 편하네요. 네,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두 네. 개입니다. 좋아요, 위. 오연이 되면서 조금 더 범용성이 올라간 느낌이 있죠. 자, 피피검입니다. 역시 이 집은 곱빼기를 잘해. 곱빼기가 맛있는 집이야. 오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머위는. 자, 뒤피검이요. 슬랩 잠깐 해볼까요? 네.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생동감과 디테일이 전혀 죽지 않은 톤. 저는 사연보다는 확실히 오현 쪽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연은 그냥 강하다, 무기다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5현으로 가면서 톤의 레인지가 좀 더 벌어지니까 오, 이거 되게 여기저기에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는 사운드의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반주 묻혀서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반주는 일단 센 거 하기 전에 먼저 야들야들한 걸 먼저 하고 센 거를 해볼게요. 네. 자, 원, 투. 야들야들한 사운드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센 사운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마이너의 6543으로 그냥 갈게요. 자, 1, 2, 3, 4. 이런 거 하는 베이스죠. 훌륭하네요. 공간계도 좀 얹어볼게요.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범용성이 돼요. 범용 같이 조금 들리게 되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하이즈 빼고 약간 이렇게 좀 먹먹한 소리 나잖아요. 요때 이제 딜레이하고 코러스하고 리버브 넣으면 퓨어해져요. 되게 워익덥지 않은 좀 홀리한 톤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워익답다는 선입견이 진짜 강해요. 무조건 센 소리만 나올 맞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오현 모델은 꽤 레인지가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워윅 5현 들어봤고요. 4현보다 훨씬 더 허리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희 그런 울트라 사운드였습니다. 쳤었잖아요. 네. 그때는 감독이 비슷한데 어떡하지?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와. 저희는 또 재미있는 유튜브 댓글 읽기 몇 화 진행해 볼게요. 네. 2696화의 다크 글라스 베이스 이펙터, 하모닉 부스터, 클린 베이스 프리앰프에 달린 댓글인데요. 여기에 그레이트 사운드 퀄리티 예티마즈 나이트캣님은 역시 댓글 달아주셨고요. 최시현님 소린 좋은데 디스토션 없으니 심심하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702화에는 여기에는 뮤직맨의 스팅레이 스페셜 H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thumbs up guys 이렇게 티마즈님 또 달아주셨어요. 와르요서님 피아노 선율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뭔가 그때 발라드를 되게 코드 진행을 좀 화려하게 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바레를 꿈꾸며님 소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베이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김대종님 진짜 오지게 공감. 자, 이게 확실히 네. 유튜브로 가면서 댓글들이 조금 더 뭔가 좀 되게 생기발랄? 독한 맛도 좀 생기고 네. 뭐 발랄한 맛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신 한데도 스팅레이 스페셜 H님 예티마드님 베이스 타임스 하트. 이분 참 진짜 꾸준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늘 감사해요. 자, 그럼 스케치 더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주평은 울트라급 감동입니다. 네, 울트라급. 여기서 울트라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냥 울트라 초대박할 때 그 울트라도 있겠지만 그 팬더의 울트라를 겨냥해서 한 중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때 받았던 네. 감동과 비슷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울트라급. 요 감동. 네. 네. 저. 아 근데 정말 좋아요. 잘 빠졌습니다. 저는 이거 돌로 만든 군함이라고 그때 드렸었는데 사연 때는 지금은 조금 더 훨씬 더 레인지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수륙 양용 군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까지 난리 나는 거죠 이거. 네. 이건 거의 뭐 약간 시즈 탱크가 공중 공격까지 가능하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범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와 이거 진짜 예술인데. 가격도 199만 원입니다. 199만 원이네. 와. 얘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점수 몇 되면 9.5입니다. 9.0입니다. 네, 네 승채 씨가 또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좋아요. 네, 4현과 5현에서 확실히 5현이 좋은 네,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범용성 같이 안 생겨서 그러지 좀 세 보이잖아요. 좀. 디자인만 네. 보면은 뭐 당연히 락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충분히 오늘 다양한 포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빙가입니다. 부빙가 바디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만 있을 테니까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워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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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 TV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